전세계 야구삼촌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승 2패로 균형을 맞춘 엉클스와 리그 공동선두인 슈퍼스타즈와의 리그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선발 투수는 산맥입니다. 화이트나이트의 1루 선구가 많이 빗나가는 모습이고요. 자, 1번 타자와의 승부인데요. 초구는 높게 들어가면서 원볼로 시작하고 있는 산맥이. 자, 두 번째 공. 볼의 스피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약간 날리고 있는 듯한 피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볼 카운트에서 자, 스트라이크 선언을 받으면서 3-1 카운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다시 볼이 높으면서 선두 타자를 볼넷으로 출루시키는 산맥의 피칭입니다. 자, 볼이 높았고요. 자, 1루자가 스타트를 하진 않았고요. 자, 이번에 스타트를 했습니다. 자, 스트라이크 콜을 받았고요. 자, 이번에 중견수한테 공을 던지는 화이트 나이트 도를 허용했습니다. 자, 파울러 거덴에그는 2번 타자고요. 자, 허스윙 삼진을 하면서 첫 번째 아웃 카운트는 삼진으로 잡아내는 산맥이와 화이트 나이트의 배터리. 자, 칭찬을 하기가 무섭게 와일드 피치가 나오면서 주자가 3루로 향했습니다. 자, 블로킹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주자가 3루에 있기 때문에 좋은 블로킹을 해줘야 되는 화이트 나이트고요. 공이 자꾸 높아요. 3볼 카운트. 자,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산맥의 피칭입니다. 공이 계속 높고요. 1, 3루 상황에서 던지지 않고 한번 상황을 보는 화이트 나이트입니다. 자, 지금 것은 잘 막아준 타구입니다. 4번 타자와의 승부인데요. 계속해서 불리한 카운트로 좋지 않게 피칭을 끌려가고 있는 산맥이의 피칭이고요. 투구수가 17개인데 지금 볼 개수가 2배가 많습니다. 자, 풀카운트에서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하는 4번 타자 말루가 되었습니다. 5번 타자와의 승부인데요. 초구를 스트라이크를 넣으면서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자, 원아웃에 말루기 때문에 가까운 베이스 더블을 잡아낼 수만 있다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땅볼이 나왔고요. 자, 어디로냐. 자, 홈을 먼저 선택해야 되는데 1루 한번 체크하고 홈을 던졌기 때문에 더블 플레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점을 막아낸 듯한 모습이고요. 자, 아직까지 점수를 주지 않고 있는 엉클스의 수비입니다. 자, 투볼로 들어갔고요. 체크 스윙 나오면서 카운트가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막아줘도만 좋습니다. 약간 먹힌 듯한 타구가 자, 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유격수 뒤로 뚝 떨어지고 아, 저 유격수가 처리해줘야 되는 타구인데요. 자, 태그가 됐지만 아, 공이 빠졌습니다. 자, 이러면서 두 점을 헌납하고 여기서 안 좋은 점은 어필을 하는 사이에 타자 주자가 2루까지 갔다는 겁니다. 자, 섬세하지 못한 플레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내야이도 피닫고 자, 수비수가 모였는데 결국 잡아내지 못하면서 파울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막아낼 수 줬으면 좋겠습니다. 2점이면 그래도 나름 선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공이 자 빠졌어요. 자, 3루자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 조금 아쉬운 수비 동작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엉클스의 1회 초 수비입니다. 자, 상대팀은 지금 공동선두이기 때문에 어설픈 모습을 보여주면 바로 잡아먹힐 수가 있어요. 자, 계속 공이 높습니다. 자, 뭔가 심기일전을 하면서 던져보지만 공은 조금 계속 높습니다. 자, 이거는 좋은 카운트를 만들었고요. 원볼 투사이크 여기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자, 투 거드리 타구가 파울. 자, 그 다음 타구는 자, 다시나 또 파울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약간 맞추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 좀 낮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하지만 이제 호구가 되지 않으면서 3루자가 홈으로 들어왔고요. 자, 스코어는 3-0이 되었습니다. 풀카운트에서 바깥쪽 볼이 나오면서 볼넷. 또다시 말루가 됐습니다. 9번 타자와의 승부. 자, 타선이 한 바퀴가 돌면 보통 4-5점은 그냥 실점하게 되는데요. 9번 타자를 잘 잡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카운트에서 좋은 공이 들어가면서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씩 0점이 잡혀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아, 좋은 카운트에서 항상 저런 볼을 던지네요. 또 풀카운트. 풀카운트 매니 아, 여기서 3루 주자를 체크하면서 깔끔하지 못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엉클스의 수비. 또 공도 빠지네요. 자, 이러면서 있던 주자들이 1루 주자 빼고 다 들어왔습니다. 좀 말을 잇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볼넷이 나오면서 타수는 한 바퀴가 돌았습니다. 자, 또 자, 1, 3루 상황에서 다시 3루자를 체크해주고 있는 화이트 나이트. 자, 높은 볼의 헛스윙이 나오면서 원원 카운트에 파울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카메라가 꺼지면서 어느덧 순식간에 3회 말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스코어는 11-2 3회 말 상황으로 카메라가 다시 켜졌고요. 훈영 풀카운트입니다. 자, 볼넷을 나가면서 훈영 출루. 반전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말루 상황입니다. 5번 타자 사전트. 자, 투볼로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자, 계속 슈퍼스타즈 투수 분도 지금 3회에서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3-1 카운트에서 자 몸쪽 붙은 공이 볼이 되면서 밀어내기 볼넷이 나왔습니다. 자, 스코어는 11-3이 되었고요. 자, 여기서 투수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발 빠른 투수 교체 타이밍을 가져가고 있는 슈퍼스타즈 역시 상위권에 있는 팀답게 결단력이 빠릅니다. 털령 초구를 받아쳤지만 인필드 플라이가 나왔는데 유격수가 잡지 못했어요. 잡지 못하자 3루자 대근이 그대로 홈을 밟으면서 타자 주자는 아웃되고 스코어가 올라갔습니다. 11-4가 되었고요. 7번 타자 화이트 나이트 첫 타석은 삼진이네요. 자, 1루 주자가 걸렸어요. 이거 앞 주자를 보면서 주루 플레이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매끄럽지 않은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장면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이트 나이트 자 높은 볼을 스트라이크 콜 받으면서 3-1 카운트가 되었습니다. 자, 그대로 잡아당긴 타구가 1루수가 다이빙 캐치를 했지만 자 그 다음 베이스 커버가 늦으면서 1루에서 살았어요. 자, 그 와중에 2루에 있던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고 1루에 있던 주자는 3루로 갔습니다. 화이트 나이트는 2루까지 자 여기서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8번 타자 리젠 원아웃입니다. 굴리기만 해도 스코어를 얻을 수가 있는 확률이 높은데요. 자, 헛스윙하면서 블리안 카운트가 나왔습니다. 아웃코스 심판의 손이 올라가면서 리젠 삼진으로 물러나갔습니다. 투아웃에 9번 타자 자양우 첫번째 타석은 삼진이 있네요. 자, 원스타이크 원볼이 카운트가 되었습니다. 자, 아웃코스 자 심판의 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인코스 자 3-1 카운트에서 자양우 크게 돌려봤지만 허스윙 풀카운트가 되었습니다. 자, 아웃코스를 툭 가다듬은 타구가 외야로 떴어요. 자, 우익수 달려나오지만 우익수 앞에 뚝 떨어지면서 텍사스성 안타가 나왔고요. 3루자와 2루자가 들어가면서 스코어는 11-7이 되었습니다. 약간의 가시권이 되었고요. 자양우 1루까지 달리면서 자양우도 1루까지 1번 타자 콩나미 자, 자양우 스타트 했어요. 약간 아웃 타이밍 자, 슬라이딩 했는데 퇴그하는 과정에서 공이 빠지면서 자양우가 3루에서 살았습니다. 1번 타자 콩나미 툭 가다듬은 타구가 높이 떴어요. 약간 이것도 텍사스성으로 유격수가 잡아내지 못하면서 텍사스성 안타가 나왔고요. 스코어는 11-8이 되었습니다. 자, 2번 타자 빅토리 자 콩나미 뛰었고요. 자, 1루에서 살았습니다. 빅토리의 한 방을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스트라이크가 나왔고요. 유리한 카운트에서 빅토리 툭 갖다댄 타구가 외야로 자 불리한 카운트에서 툭 갖다대서 안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게 빅토리의 컨택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콩남이 3루 돌아서 홈으로 갔고요. 빅토리는 수비수들이 약간 주춤하는 사이에 3루까지 갔습니다. 자, 3번 타자 대근 여기서 적시 안타 하나 치면 1점 차예요. 주자 3루에 있고 자 초구가 살짝 높았는데 스트라이크 카운트 받은 거에 약간의 불만이 있는 것 같은 대근인데요. 그거를 잊어버리고 해야 되는데 내리에 많이 남아있었나 봅니다. 헛스윙을 하면서 3아웃 체인지가 되었습니다. 4회 초입니다. 자, 3회는 엉클스의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투수는 산맥이에서 터령으로 교체가 되었고요. 터령의 피칭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초구를 헛스윙을 만들면서 원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고 있는 터령이고요. 자, 두 번째 공 높이 쳐올렸는데요. 자, 레프트가 상당히 앞에 있었는데 레프트를 넘기면서 장타 코스가 나왔습니다. 여기 야구장은 상당히 큰 넓이기 때문에 외야수의 뒤를 넘기면 2루타 이상을 보장될 수 있는 야구장입니다. 좌우 100m, 센터 122m로 알고 있습니다. 자, 주자 3루에서 파울을 치고 있는 8번 타자 대타네요. 자, 좋은 볼이 들어왔으면서 자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유인했으면 좋겠는데 자 높은 공이 3루간을 가르면서 3루에 있던 주자가 여유있게 홈을 밟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을 밟으면서 한 점 달아나는 슈퍼스타즈 자 던졌고요. 자 여유있게 2루를 들어가는 1루 주자 슬라이딩 멋있네요. 자 투볼입니다. 자 여기서 터령이 크게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공격 때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공이 들어가면서 스트라이크 자 철영 심길전하면서 던져주고 있는데요. 자 떨어지는 볼에 헛스윙을 유도하면서 첫 번째 아웃카운트를 삼진으로 잡아내는 터령입니다. 자 네 번째 타석에 들어가는 1번 타자고요. 자 오늘 볼넷 삼진 안타가 있습니다. 자 투볼로 시작하고 있는 피칭이고 스트라이크 카운트를 얻었습니다. 자, 화이트 나이트 약간 지쳐 보이지만 조금 더 집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볼이 아니라서 볼넷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주자가 이렇게 쌓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툭 갖다 댄 타구가 투수가
한 번에 잡지 못했지만 자 1루에서 아웃을 잡아내면서 투아웃을 만들었습니다. 주자들은 한 베이스씩 진루를 했고요. 3번 타자와의 승부가 이어지겠습니다. 아 여기서 더 이상의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파울이 나왔고요. 원볼 원스타이크에서 투까지 된 타구가 다시 파울. 자 유리한 카운트를 선점해 나가고 있는 터령입니다. 자 아웃코스. 아 이거는 화이트 나이트가 점수를 막아내는 좋은 수비. 자 또다시 파울. 끈질기게 붙어주고 있는 3번 타자인데요. 아리랑 볼에 헛스윙을 하면서 커브라고 해야 되겠죠? 커브 헛스윙을 하면서 3아웃 체인지를 잡아내는 터령 사회말입니다. 자 양팀이 치고받고 하는 사이에 1시간 50분 경기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회로가 4회말이 될 것 같습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후니 형이고요. 스코어는 12-9 3점 차이입니다.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한 스코어이기 때문에 선두 타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투까다 된 타구가 3루수 옆을 지나가면서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후니 형 선두 타자 출루는 아주 의미가 큽니다. 5번 타자 사전트. 자 여기서 주자를 모아주면 상대팀이 긴장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웃코스를 툭 갖다 대는데 약간 떴어요. 자 수비수가 중계수가 앞으로 달려나오는데 앞에 뚝 떨어지면서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주자가 모이고 있습니다. 6번 타자 털령. 최근에 타격의 재미를 보고 있는 털령인데 과연 오늘은 어떤 타격을. 자 삼진과 인필드 플라이가 있습니다. 3세번이란 말 있죠. 뭔가 하나 보여줄 것 같은 호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원하게 당겼지만 파울. 아 약간 욕심이 생기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자 바운드 볼 풀카운트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웃코스를 크게 때렸고요. 외야로 떴습니다. 중현수가 자리를 잡았고 중현수가 잡아내면서 아 진루타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아쉬운 장면인데요. 자 화이트 나이트 초구를 파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주자가 뛰었고 화이트 나이트 헛스윙. 자 주자가 뛰면서 좋은 카운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원볼 투스트라이크 카운트에서 화이트 나이트가 적시타를 하나 쳐줘야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한 점 따라가면 아주 악박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집중해서 자 바운드 볼 좋은 블락킹이 나오면서 한 점을 막아내고 있는 슈퍼스타의 캐처분. 자 끈질기게 몰아붙이고 있는 화이트 나이트. 오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풀카운트까지 만들어냈어요. 화이트 나이트 여기서 볼넷 만들어내는 거는 아주 베스트 타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말로가 됐습니다. 8번 타자 리젠 신인이죠. 자 파울로 걷어낸 모습. 원볼 원 스타이크 카운트에서 아, 약간의 불리한 카운트가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이거는 안되죠. 이거는 나갔으면 삼진입니다. 자 아웃코스를 밀어쳤어요. 아웃코스를 밀어쳐서 중간에 우익수 앞으로 적시 안타가 나왔습니다. 3루자 홈으로 들어왔고 2루주자는 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1타점 적시 안타를 친 리젠 12-12 됐습니다. 좌향우 자영호의 타석입니다. 자 순식간에 투스트라이크를 잡혔고요. 자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저렇게 유인하는 볼이 있네요. 말려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점 차의 만루입니다. 자 원아웃. 자 높은 볼 걷어내고 있는 좌향우. 짧은 안타 하나면 돼요. 아 하지만 헛스윙이 나오면서 투아웃이 되었습니다. 아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콩남이 초구부터 받아쳤는데 내야에 높이 떴어요. 수비수가 모이면서 수비수가 잡아내지 못하면서 콩남이 행운의 안타. 하지만 이제 과욕을 부르는 주류 플레이는 아직 하면 안됩니다. 앞주자를 봐야죠. 자 1점 차이에 타자는 2번 타자 빅토리. 오늘 그라운드 홈런과 안타 2개가 있습니다. 자 원원 카운트에서 투볼 원 스타일 카운트. 안타 하나면은 굿바이드가 될 수 있는데 쳤어요. 센터 방향. 센터가 잡아낼 수 없는 곳에 타구가 날아가고 있어요. 타구는 땅바닥에서 떨어지고 끝내기 안타가 될 것 같습니다. 2루주자가 들어오면서 스코어는 12-13이 됐고 끝내기 안타를 만들어낸 빅토리 오늘 4안타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콩나미까지 홈으로 들어오면서 점수와는 상관이 없지만 끝까지 플레이를 해주는 엉클스의 팀원들이고요. 자 공동 1위 팀을 잡아내면서 올 시즌 찬물을 팍팍 끼얹고 있는 엉클스입니다. 항상 하위권에서 놀았거든요. 지금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경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자 인사를 하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엉클스 팀원들은 약간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상황이고요. 자 11대 거의 10점 차이가 나는 이 스코어를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아주 좋은 경기를 보여준 엉클스 팀원이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